정형외과 강찬입니다. 본 동영상은 외상에 의해서 피부, 근육, 건, 힘줄이죠. 그리고 신경, 혈관, 인대, 관절주의 그 손상으로 수술 받으시는 분들, 수술이 예정이신 분들에 대한 수술 동의 및 시청서 설명 내용입니다. 근데 혹시 마취를 국소마취로 선택하신 분들은 후반에 마취 동의 및 신청서 내용 설명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를 선택하신 환자분들께서는 마취과 선생님께 별도의 마취 동의 및 신청서 내용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식은 이렇게 등록번호, 환자 성함, 주민번호 앞자리 생년월일이죠. 그리고 성별을 표시할 수 있는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 자리를 쓰시면 되고요. 이게 워낙 많은 내용들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정확하게 뭐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 봐야 정확한 진단명이 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수술 부위 및 수술 전 가진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수술 부위가 이제 허벅지인지 좌측인지 우측인지 양측인지 그리고 슬관절 주위 무릎 주위인지 하태부인지, 족관절주의인지, 아니면 발가락주의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부위인지, 요거는 이제 수술 전에 명확하게 표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 전 진단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칼이나 유리나 차사고나 전기톱, 재촉기 등에 의한 개방성 창상인 경우가 많거든요. 본 수술 설명서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게 사실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응급실에서 이렇게 막 수술 전에 해집어 볼 수가 없어요. 아프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지랑 어느 부위가 다쳤는지를 통해서 수술 전에 어떤 것이 손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수술 전 진단을 하고 하니까 피부하고 피부 아래 조직 손상이 있는지, 예, 그리고 아니면 더 깊이 있을 거니까 수술 중에 확인이 필요한 이런 거랑, 그리고 피부하고 피하 조직뿐만 아니라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막, 아주 튼튼한 막이 있거든요. 그리고 근육 또는 힘줄 손상이 확실하게 있는지, 아니면 그건 확실하게 없는지, 아니면 수술 중에 확인이 필요한지,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피부 피하 조직은 피부는 절상이 있고 지방도 노출이 됐는데, 신경혈관 주위를 다친 건, 신경혈관이 주로 진행하는 부위인데, 이 부위가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수술 중에 확인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고, 또, 피부하고 피하 조직은 절개가 됐는데, 인대나 관절 주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대 손상이 있는지, 관절 손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 하고, 그리고 피부 손상이 있는데, 보니까 너무 깊고 커. 그래서, 근막, 근육, 힘줄, 신경, 혈관 손상이 다 있을 것 같아. 이것도 수술 중에서 확인이 필요해. 이런 거에다가 표시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피부, 근막, 근, 건, 신경, 혈관, 인대 관절 손상까지 다 있을 가능성이 있어. 아니면 없어. 수술 중에 확인이 필요해.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가끔 재촉이나 아니면 전기톱에 사고가 나시는 분들은 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전기톱도 포함해서 이제 일반의 오염 어디 이게 다치면서 돌에 찍히거나 그런 경우, 아스팔트에 찍히거나 그런 경우는 이물질,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고 적음에 따라 나중에 얼마나 더 절제를 해놓을지, 얼마나 감염의 확률이 높은지, 이런 것들도 좀 예후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고 적고 없고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할 거고요. 기타의 눈으로 확인되는 직접적인 손상 말고도 어떤 것들이 좀 확인 필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연부조직 개방창은, 즉 위에서 말씀드린 칼, 차사고, 전기톱, 재촉, 유리 등등 이런 거에 의한 피부가 찢어진 그런 개방창은 수술 전과 수술 후에 진단명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근육건, 신경, 혈관 손상은 수술실 내에서 직접 확인을 해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 거니까 이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손상받은 부위가 날카롭게 잘린 것이 아니라 지저분하게 결손된 것,
없어져 버린 것. 예를 들어 전기톱 손상, 아니면 뭐에 찍혀서 결손 손상, 뭐한테 물려가지고 뜯겨진 손상 이런 것이라면 손상된 조직의 봉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오염된 경우에는 감염 확률이 높으며 부득이하게 개방창으로 남겨놓고 다 일일이 봉합을 안 하고 안에서 진물이 겉으로 스며 나오게 오염물질이 겉으로 나오게 이렇게 개방창으로 열어놓고 남겨놓고 수술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감염이 조절이 되거나 감염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2차 봉합술을 시행합니다. 여기까지가 수술 부위 및 수술 전 진단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 수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수술 과정이고 수술실에서 환자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순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저분한 상처에 대해서는 일단 변연절제술과 세척술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치유에 방해가 될 조직, 즉 오염된 조직이라든가 괴사된 조직은 가위나 칼로 이렇게 잘라내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에 2차 감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부 조직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수상시의 개방창 크기보다 더큰 피부 절개를 합니다. 그리고 감염이 지속되거나 피부 연조직 괴사가 진행될 경우 그런 과정을 몇 차례 반복을 해서 변연절제술, 즉 괴사조직 제거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환자분들이 이 설명을 안 들으시면 수술하기 전에는 상처 크기가 이만했는데 왜 수술하고 나서 내 피부를 더 째서 상처 크기가 이만하게 만들어 놨냐 하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 안에, 요 안에, 요 안에를 보려 그러면 요딱 절개된 상처뿐만 아니라 더 째서 봐야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부 조직 근, 건, 신경, 혈관을 확인하려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자분이나 보호자분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손상된 조직 확인 및 수술. 신부 조직, 근막, 근육, 힘줄, 신경, 혈관 손상 부위를 확인한 후, 가능하면 2차 봉합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신경, 혈관 손상 부위 결손, 아까도 말씀드렸죠? 뜯기거나, 틀어지거나, 아니면 진이겨진,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원위 부위에 혈행을 막대하게 진행해서, 나중에 발이 괴사되거나, 뭐,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즉, 발 쪽으로의 다리 쪽으로의 혈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진이겨진 혈관이나 신경은 결찰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연결을 안할 수도 있어요. 특히 근데 이제 신경 같은 경우는 연결을 안 하면 그 원입으로 운동이나 감각신경이 마비가 오는데 운동신경은 어떻게든 가능하면 연결을 하지만 결손이 심한 경우에는 나중에 2차 재건술을 할 수도 있어요. 신경 이식술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1차 때 감염도 우려되고 그러는데 1차 때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미세 수술로, 미세 수술로 신경과 혈관은 1차 봉합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결손 부위가 있는 경우는 결찰을 하거나 2차 수술을 때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근, 건, 신경, 혈관 손상 범위 및 봉합술 여부에 따라서 반깁스나 통깁스를 수술 후에 2에서 4주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나 신경을 이렇게 봉합을 했어요. 구멍도 이렇게 봉합을 했는데 발목을 막 움직이거나 무릎을 막 움직이면 이게 봉합한 데가 틀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2주에서 4주. 어떤 분들은 더 오래 하기도 하는데 왜냐면 2주에서 3주 그 사이에 제일 잘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3, 4주 정도 이상은 해요.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건 신경 손상 부위의 유착에 의한 후유증. 모든 근육하고, 모든 신경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혈관에는 그 주위에 유착이 되지 말라고 아주 얇은 지방 조직이 있어요. 뭐 근육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이제 창상이 되고 수술을 하고 상처가 치유가 되는 과정에서 그 지방 조직의 기능이 손실되고, 유착이라는 게 생겨요. 이렇게 엉겨 붙는 거죠. 조직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근육하고 관하고 신경 손상 부위에 유착이 생기면, 근 위축,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이에요. 이 근육 다 움직여야 되는데, 다안 움직여지는 경우가 있고, 신경 손상 부위에 유착이 생기면, 감각 저하, 이상 감각, 장렬통, 막,
째는 듯한 통증들이 어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불편함이 좀 남습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착 방지제라는 제품들이 많이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이건 사실은 뭐 짧으면 2주, 길면 뭐 4주 이렇게 효과 있고, 그 이후에는 환자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상처가 아물고 한다면은 마사지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 있네요. 적절한 시기부터 관절 운동을 시행하고 마사지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피부 및 심부 조직에 결손이 발생한 곳, 뜯겨져 나가거나 진이겨진 거죠. 이럴 때는 1차 봉합이 안될 경우 다단계로 봉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만큼 봉합하고, 한 3일에서 일주일 있다가 요만큼 봉합하고, 요만큼 봉합하고, 이렇게 하면은 많은 경우에는 피부이식이나 피판이식 없이도 이렇게 봉합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에서 너무 크거나 위치가 피부가 안 늘어나는 부위일 경우에는 피부이식 등을 추가로 수술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염 창상. 예를 들어 지저분한 물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그 논밭 이물질이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경우, 그리고 아스팔트가 막 들어가 있거나 그럴 때는 이제 피부 봉합을 하지 않고 개방성 창상으로 열어놓은 채 창상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술실에서 변열절제, 즉 오염된 조직과 오염된 조직과 또는 괴사된 조직을 변열절제술을 통해서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1차 봉합, 처음에 다 꼬매놓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골편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돌에 찍히거나 자동차 사고 나거나 아니면 전기톱으로 수상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뼈조각이 거기 덜렁덜렁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염이 됐고 이거는 안 붙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그 뼈조각은 작은 거든 좀큰 거든 제거하는 게 환자분을 위해서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염 창상 부위에 골절이 동반된 경우에는 외고정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골절이 있으면 수술에 들어가서 내고정 장치, 금속판이나 금속정이나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개방성 골절을 나누는데, 오염 정도도 포함을 하고, 근데 2단계, 3단계 이상 되면은 거기다가 처음부터 금속정이나 금속판으로 뼈를 고정을 하면 나중에 골수염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 골절된 부위가 아니라 그 근위부나 원위 멀리에다가 핀을 박아서 겉에다가 피부 밖에다가 이렇게 파이프를 연결해서 피부 겉으로 드러나는 외고정 장치로 해서 이 골절 부위를 튼튼하게 합니다. 물론 이거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 3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다음에 창상 부위가 오염이 안된게 확인이 되고 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외고정 장치 했던 걸 빼고 이제 금속정이나 금속핀이나 아니면 금속판으로 내고정 장치로 전환을 합니다. 이런 거는 개방성 큰 또는 심한 개방성 골절일 때 1차 수술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육, 힘줄, 신경, 혈관 손상이 된 경우 수술 후 체중 부하 시기 및 관절 운동 여부는 별도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담당 선생님께 꼭 설명을 들으시고요. 과도한 조기 보행 시 봉합사가 뜯어질 수가 있고 심할 경우는 재수술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기 체중 보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2에서 4주 동안은 목발 보행이나 무릎 자전거 사용을 좀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요. 반깁스, 통깁스를 할때 발목 위치가 손상된 조직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서 일반적인 위치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발등을 이렇게 제껴놓고서나 발목을 뒤로 이렇게 제껴놓고서나 기부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발바닥으로 이렇게 내리고 기부스를 하는 경우 있고, 어떤 경우는 발가락까지도 이렇게 구부려서 기부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조직을 손상받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이 끝난 후에 그게 이상하게 기부스가 돼 있다고 딱 한다면 한번 담당 선생님한테 여쭤보셔야 돼요. 왜발 기부스가 일반적인 그런 좀 틀리죠? 이렇게 하면은 설명해 주실 겁니다. 수동적 관절 운동 범위, 관절 운동 방법 및 범위 강도는 수술 후에 설명 들으신 대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가락을 구부리고 발목을 구부리는 근육을 잘라서 꼬매놨는데 환자분 스스로가 발가락을 구부리고 발목을 구부리려고 그러면 여기서 근육이 당겨지면서 꼬맨 데가 틀어져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구부리고 구부리는 근육을 꼬맸으면 발목도 사실 이렇게 해놔요. 여기 힘에서 당겨지지 말라고. 근데 환자분이 막 구부리려고 그래.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걸 하거든요. 그리고 손도 여기다가 힘줄이 막 끊어지잖아요. 손가락을 피는 힘줄이 끊어지면 수술 끝나고 나서 반기부스 이렇게 되나요? 왜냐면 내가 손가락을 피는 근육의 힘을 못 받게 하려고. 이렇게. 안 끊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수동적 관절 운동 범위 및 능동적 관절 운동은 사실은 끊어진 쪽으로 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수동적 관절 운동과 능동적 관절 운동의 범위 및 강도, 정도는, 방법은 수술 후에 수술하신 선생님,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걸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걸 안 지키시면 재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끊어지셔서. 다른 이제 추가적인 동반 수술이 있을 경우에는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실 겁니다. 다음은 소독과 입원 기간입니다. 수술 후 입원 기간 중 수술 부위 관찰, 소독하는 거죠. 이것은 감염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하루나 이틀에 한번 정도씩 합니다. 그러다가 체액 분비물 등이 나오지 않거나 특별히 이상소견이 없을 시에는 추가적인 수술 부위의 피부 관찰, 소독이죠. 그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방성 창상이다 보니까 체액이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심한 통증, 부종, 발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상처 확인을 위하여 몇 차례 더 추가로 피부 관찰, 소독이죠. 이거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처 부위에 특이 소견이 없을 경우는 입원 기간은 짧게는 6에서 7일 정도 하시고 연부 조직 결손 및 감염이 있을 경우는 입원 기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방성 창상이 있던 분들은 먹는 항생제든 주사 항생제든 어느 정도는 감염이 안 된다는 게 임상적으로 좀 유추가 될 때까지는 항생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는 항생제보다 주사 항생제가 효과가 조금 더 빠르고 확실히 하기 때문에 이제 입원 기간이 보통 짧게는 5, 6일, 일주일 정도 이게 되는 거예요. 되는 것입니다. 기타 추가적인 수술 후 치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두 또는 교육 동영상을 통해서 추가로 설명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반기부스 하는 거, 그리고 관절 운동 해야만 하는 거, 하지 말아야만 하는 거, 그리고 체중 부하를 언제부터 해야만 하고 언제까지는 하지 말아야만 하는 거, 이런 분들은 꼭 설명 추가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입니다. 의료인의 과실이 아닌 절개에 의한 피부의 세균 방어력 저하, 환자의 기저질환, 나이, 골다공증, 수술 후 치료 과정의 낮은 수능도, 특히 이제 선망이나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이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데, 좀 자꾸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환자 소인에 의하여 합병증, 후유증이 적게는 1, 2%에서 많게는 한 30%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담배, 술, 당뇨, 고혈압 등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합병증, 후유증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수술 후 치료 과정을 환자분께서 지키지 않은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환자분들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수술 신청을 신중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입원하신 분들, 계속 담배 태우시는 분들 계신데, 당뇨 고혈압 있고 담배 태우시잖아요. 그러면 상처 안 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심한 분들은 상처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설명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피부를 절개하는 모든 수술에는 아래와 같은 공통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즉, 수술 부위 연부 조직의 감염, 즉 대부분 경증인데
소독 및 항생제의 추가 투약이 필요할 수 있고 매우 드물지만 세척술 및 재봉합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깨끗한 일반 수술에서도 그런데 본 동의서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은 이미 개방성 오염된 공간에서 개방성 창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술 부위 연부조직 감염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연부조직 유착. 이거는 유착에 의하여 부분적인 관절 힘줄 운동 범위 제한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유착된 것 자체가 잔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거 좀 오래 갑니다. 계속 마사지를 해줘야 되고요. 신경 손상, 피부 절개주의. 그러니까 신경 우리가 외상이한 신경 손상이 아니라 피부를 절개를 하면 이 피부에 있는 말초신경, 피부신경이 손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피부 절개주의와 그 원이 뭐 절개한 부위보다 여기를 피부를 절개했으면 이거보다 원이 뭐 아래쪽이죠. 이 발, 이 손이지만 발을 등에다가 절개를 하면 발 절개한 부위보다 약간 아래쪽까지 이렇게 감각 이상, 감각 저하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절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피부절개주의 흉터 및 변색. 이 부분은, 상처가 아문 부위에는 약간 검은색, 갈색, 짙은 갈색적으로 피부가 변색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되게 이제 6개월에서 뭐 1년 지나면 정상 피부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안 들어오는 분들 계시고요. 드물게 체질적으로 켈로이드 흉터가 남는 분들도 계십니다. 켈로이드라니까 절개선, 봉합선이 일자로 이렇게 조금 가늘게 남아야 되는데, 막, 한 5mm, 6mm, 어떤 분은 1cm 두께가 이렇게 해서 올라 올라오게 피부가 아무는 분들이 계세요. 보기가 조금 좋지는 않은데, 체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한 10여 년간, 발 수술, 뭐, 여러 개의 발 수술 후에, 아래와 같은 합병증은 발생한 적이 없는데 이 아래와 같은 합병증도 언제든지 발생을 가능한 즉 모든 종류의 수술 우리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수술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이에요. 그런데 왜 생기지도 않았던 것들을 제 경우 왜 설명을 하느냐? 이걸 설명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나중에 수술 전에 수술 동의서에 이런 설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미리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무서운 얘기도 있어요. 지방색전증. 이건 뭐냐면, 이거 골절이 있는 환자에서, 큰 뼈에 골절이 있는 환자분에서 아주 드물기지만 발생을 하는데, 그 지방이 주혈관, 폐뇌, 심장 등을, 혈관 등을 막을 수가 있어. 이건 생명이 위험하고 예측이 불허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한테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특히 대퇴골, 경골, 비골은 아니고요. 대퇴골, 경골, 뭐 상아골, 큰뼈 부러지면 거기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측 불허하게 발생하고, 이 부분은 의사가 무엇을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환자 몸에 있던 게 환자 몸 안으로 들어가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발생하시는 것이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응급 질환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속하게 응급 처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매우 매우 드뭅니다. 심부정맥 혈정증, 즉 정맥에 피떡이 생기는 거예요. 피의 응고, 혈액 응고가 생기는 거죠. 주로 하지 혈변이 생기는데 이것들이 하지에 있다가 딱 떨어져 나가면서 둥둥둥 떠다니다가 폐나 뇌나 심장 등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거와 또 지방색전증과 마찬가지로 생명이 위험하고 예측 불허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의사의 과실로 생기는 게 아닌데 예방을 위해서 혈전 용해제라든가 혈전이 안 생기게 하느냐, 그리고 압박 스타킹 수술 후에 이런 것들을 이제 처방을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100%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과다 혈종, 특히 환자의 출혈 소인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뇌경색이나 아니면 협심증으로 이제 아스피린이나 아니면 심장 질환으로 이제 와파린 같은 거 복용하시는 분들은 수술하고 나면 피가 잘안 멈춰요. 그러면 피가 작게는 요만큼, 크게는 막 이만큼씩 고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술 부위에. 그럼 이때 이제 신경마비 증상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중 쇼크 등에 의한 심정지 및 뇌손상.
조절이 안 되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 환자에서 드물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수술 전에 검사로 위험군 환자에서 주의를 합니다. 의사도 주의하고, 수술 중에도 주의하고, 수술 후에도 주의하는데, 이 또한 100%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뭐, 협심증이라든가, 뇌출혈, 뇌 손상, 또는 뭐,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이 수술하는 그 순간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수술은 환자분한테 적지 않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면역도 떨어뜨리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젊은 사람들은 큰 위험이 없는데, 어르신들 중에, 기저질환이 여러 개막 있고, 그 기저질환도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수술 중 쇼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때도 이 자체가 의사의 과실은 아닌데요. 이런 일이 생기면 저희들은 응급처치를 시행을 합니다. 수술 후 치매 선망 발생. 이거는 전신마취와의 큰 수술을 받으시는 고령 환자에서 주로 발생하고요. 척추마취나 국소마취 하는 경우에도, 수술이 크거나 오래 하거나, 아니면 환자분께서 이제 전신적인 컨디션이 떨어져 있거나, 그런 경우에 드물지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고령의 환자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요. 보시면 드물게 족부족관절 하태 수술 후에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의 안 하고요. 어쨌든 주로 단기 증상인데 드물게는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류마티스 질환, 당뇨, 고혈압, 버거스병, 폐쇄성 동맥경화증, 흡연, 심한 연부저질 손상 등으로 혈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피부 괴사가 발생할 수 있고, 필요시 추가적인 수술과 입원 연장을 요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괴사된 상태에서 퇴원하시기는 좀 부담이 되거든요. 다음, 수술 부위 감염, 골감염, 골감염을 골수염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환자분들은 개방성 창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 부위 감염과 골감염이 다른 환자분들보다, 일반 수술을 받는 환자분들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중에서 당뇨, 고혈압, 폐쇄성 동맥경화, 흡연력, 음주량 등의 원인, 또는 수술하는 부위 자체가 막 상관없이 다리를 수술하는데 폐렴이 있거나, 다리를 수술하는데 뭐, 예를 들어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수술 부위에도 감염의 발생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이었습니다. 일단 수술 관련된 다섯 번째 관련된 사항은, 수술실에 의사, 간호사 외에 교육생, 의대생, 간호학과 학생, 간호조무 실습생 등이 수술실에 들어오거나 교육 목적으로 방문한 외부 의료기관의 의사 허락을 받은, 그리고 기타 보건의료인 허락을 받은 이런 분들이 수술실에는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병원에, 저희 병원에 상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기 장비 재료, 치료 재료 같은 것들이 항상 병원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가져오죠. 그 기구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가져다 줍니다. 이런 관련 업체 직원이 해당 물품을 조달하고 설명할 목적으로, 간호인들에게 설명할 목적으로 수술실 내에 출입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도 출입 신청과 자격을 갖춘 사람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에 골 대체제 제품을 쓸 수도 있고, 신경, 혈관, 힘줄 등의 癒착 방지를 위해서 癒착 방지제를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결손 부위에, 연부조직 결손 부위에 콜라겐 충전제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일론이 아니라 피부 봉합 본드 같은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출혈을 멈추는 지혈거즈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급여인 제품들보다 부분 급여이거나 비급여인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환자가 비용을 부분적으로 본인 부담하거나 100%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치료 결과 향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환자분들이 이 부분을, 나는 이런 것들을 본인 비용 들어가는 거, 뭐 보험이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개방성 골절과 피부 창상, 외상이죠. 그 이외의 수술 부위 감염,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액순환입니다. 예. 당뇨, 고혈압, 폐쇄성 동맥질환, 부정맥, 심부정맥 등 환자분들이 이분들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요. 이런 환자분들은 수술 후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당 조절 잘해야 되고 혈압 조절도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술, 담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피부가 잘안 아물어서. 수술 후에 1회에서 3회 상처 확인, 소독하는 거죠. 상처 확인하는 거. 이걸 합니다. 근데 정상적인 피부 소견일 경우에는 추가로 상처 확인, 즉 소독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환자분들은 소독 안 해준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데요. 소독을 안 한다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수술실에서 밀봉해놓은 때가 제일 좋아요. 깨끗하고. 근데 처음에 한두 번 열어보는 건 안에 이제 피 고인 거, 핏줄 확인하고, 피부 괜찮은 거 확인하려고 한두 번, 두세 번 열어보거든요. 그 다음에는 안 열어보는 게 사실은 상처를 위해서 더 좋은데, 의심이 되면 저희들이 열어보고, 의심이 되지 않으면 더 확인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소독 안 하냐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치료 과정 중에 정확한 반깁스 또는 통깁스 기관과 체중부와 시작 시기는 수술이 끝난 후에 결정이 돼요. 일반적으로 질환을 수술하는 경우에는 통깁스, 반깁스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술이 끝나면, 아,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거는 수술 후에 설명을 드립니다. 비체중부와 또는 부분체중부와 체중을 디디면 안 되거나 살짝살짝 디뎌야 되는 시기에는 가급적으로 목발이나 또는 무릎자전거, 무릎킥보드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 행위 자체는 100%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해서 기능 회복을 또는 통증 조절을 통증을 호전시키는 조치인 겁니다. 근데 수술한다고 해서 젊었을 때 관절, 젊었을 때 힘줄, 젊었을 때 근육 그리고 다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 질환이 있기 전에서의 정상으로 100%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80%, 90%, 95%, 99%. 이렇게 치료의 그 만족도, 성공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거지, 100%가 되지는 않는다는 걸 환자분들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행위만큼이나 수술 후 회복 치료, 뭐 깁스니 보조기니 운동 치료니 물리 치료니 이런 것들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술 후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별도 설명을 들으시고 계획에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구두 설명이든 쪽지 설명이든 동영상 설명이든 수술 후 치료 계획을 반드시 듣고 따라주셔야 됩니다. 추가 수술 및 수술 변경 안내인데요. 이거는 주 수술 이외에 추가 수술을 시행할 경우 대부분 이제 보편 타당한 방법으로 수술을 함께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된 주 수술과 부 수술 이외에도 수술 중에 수술하다가 추가로 진단이 발견될 경우 해당 부위 수술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계획된 곳의 병변이 너무 심하지 않거나 붓는데 생각보다 괜찮아. 또는 반대로 수술하고 들어왔는데 이거는 수술이 불가능해. 너무 심해서. 이런 경우는 수술 자체를 열고 닫다, 오픈해.